대한민국의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문창극 총리 지명자 엄호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. 논리는 이렇습니다. 이 왜곡된 정보의 근거에서 마녀 사냥, 여론 재판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새누리당 내 이 분위기도 지난주와 비교하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이 나서 청문회 개최를 강조했습니다.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론재판에 의해 잘못된 편견과 이 왜곡이 진실을 덮어버린다면 이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. 당권에 도전하는 홍문종 의원과 김태호 의원도 문 지명자의 청문회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특히 친박계의 핵심 의원으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기독교 목회자 133명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성명을 내고 문 지명자의 역사관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신앙적 민족사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언론계, 종교계, 학계의 원로인사 482명도 성명서를 내고 문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허위사실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식의 이런 그 잘못된 관행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뚜렷한 결정을 못 내리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대통령의 그 체면을 위해서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한다. 아니 대통령의 체면만 있고 문창극의 체면은 없습니까? TV조선 김정우입니다.